산업 디자인 1번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비자 구매 과정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게 바로 소비자 구매 과정입니다. 먼저 주목, 흥미, 욕구, 욕망, 기억, 구매 행위. 자, 첫 번째 어텐션입니다. 어텐션, 주의를 끌어야 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엔터리스트입니다. 흥미. 주목을 끌었으면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만 계속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시선이 집중되겠죠. 그 다음에 욕구를 가져야 된다. 디자이어. 그래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가 됐으면 메모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메모리. 제품의 신뢰도나 광고 등으로 마음속에 기억하는 단계가 메모리 기억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로 액션,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기까지 다양한 심리 변화를 거쳐야 하며 이것을 구매 심리 과정이라 한다. 구매 심리 과정이 올바르게 표현된 것은, 가번에 보시면 주목, 흥미, 욕망, 기억, 구매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편집 디자인의 형태별 분류입니다. 편집 디자인의 형태별 분류. 먼저 낱장 형식, 스프레드 형식, 서적 형식,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낱장 형식은 한 장으로 된 인쇄물을 갖다 우리는 낱장 형식, 슈트 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함, DM, 안내장, 레터헤드, 편지를 얘기했죠. 카드나 리플릿 등이 있으며, 스프레드 형식은 펼치고 접는 형식으로 된 것을 갖다 우리는 스프레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문, 카탈로그, 팜플릿, 리플릿. 그 다음에 서적 형식, 제본되어 있는 책자 형식, 약간 두꺼운 것이 되겠죠. 잡지나 화보, 카탈로그, 매뉴얼, 브로슈어, 단행본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46번 문제. 다음 중 에디토리얼 편집입니다. 디자인의 형태별 분류가 잘못된 것은, 자, 가번에 보시면 서적 스타일, 서적 책자 형태로 묶어 있는 겁니다. 잡지, 화집, 단행본. 스프레드 스타일, 펼치고 접는 형식으로 된 게 스프레드입니다. 카탈로그나 팜플렛. 다번에 카드 스타일, 브로슈어 카드 스타일. 여기서 우리는 카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스프레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죠? 브로슈어는 우리가 스프레드 형식입니다. 매뉴얼은 두껍게 되어 있겠죠? 서적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답원이 되겠네요. 슈트 형식, 낱장으로 되어 있는 형식, 명함이나 안내장. 자, 36번에서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은 배치하다, 배열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자, 무엇을 문자나 기호나 그림 등 디자인적 요소를 사용하여 디자인적 원리를 이용하여, 디자인적 요소를 갖고 요소를 사용해서 디자인적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어디에다가? 정해진 사이즈에. 조형적으로 배치하여 가독성이 있고 전달성이 있고 주목성이 있고 아름답게 조형적으로 구성을 주기 위해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로 레이아웃입니다. 자, 47번 문제. 편집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의 형태로 크게는 프리 방식, 그리드 방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다음 설명 중 그리드의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프리 방식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프리 방식이죠. 그리드 방식은 우리가
선이나 면을 이용해서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원래의 뜻은 그물이며 그래프나 바둑 모양 구조를 가지고 말한다. 나번에 하나의 시각적 작품을 응결시켜주는 하부 구조이다. 다번에 하나의 조직이며 시간을 전략하고 지속감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준다. 곡선을 많이 사용하고 디자이너의 직관에 의존한다. 반드시 곡선을 많이 사용하지 않죠. 곡선보다는 직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타이포그래피입니다. 타이포그래피. 타이포와 그래픽을 합성하게 되겠죠. 자, 타입과 그래픽 합성으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자의 형태, 문자의 크기, 글의 줄 사이, 띄어쓰기 등의 요소로 사용된다. 내용 전달이 잘 되도록 해야 하며 타이포그래피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것이 타이포그래피입니다. 48번. 다음 중 편집 디자인 요소로서 가독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은 가독성 타이포그래피가 되겠죠. 자, 인쇄기법입니다. 자, 인쇄기법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블록판, 평판, 오목판, 공판. 블록판. 자, 블록한 부분에 잉크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는 활판, 목판, 선화철판, 고무판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목판화. 예, 목판화도 블록판이 되겠죠. 평판. 물과 기름의 반발로 인해 하는 인쇄를 평판에 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옵셋 인쇄가 평판에 속하겠습니다. 오목판. 오목한 부분에 잉크가 들어가 인쇄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라비어 인쇄, 조각 요판 등이 있습니다. 오목판의 대표적인 것 그라비아. 공판. 공판이라는 것은 인쇄되는 곳만 구멍을 내서 나머지 부분은 가려서 인쇄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크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판의 대표적인 것은 목판입니다. 목판. 평판의 대표적인 것은 옵셋. 오목판의 대표적인 것은 그라비아. 공판은 실크 인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다음 인쇄판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인쇄판식입니다. 인쇄판식. 자, 평판은 물과 기름 반발에 이용하여 옵셋 인쇄에 맞죠. 다번에 보시겠습니다. 오목판. 오목판은 평평한 판면을 약품이나 조각으로 패이게 하여, 오목하게 하여 그라비어 인쇄가 대표적입니다. 맞습니다. 공판. 인쇄하지 않은 부분은 구멍을 막고 재판하여 인쇄하며 인쇄량이 비교적 적은 인쇄에 많이 사용돼 옛날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볼록판입니다. 볼록판. 화선부가 볼록 부분이며 볼록 부분에만 잉크가 묻기 때문에 문자가 선명치 못하고 박력이 없다. 자, 문자가 선명치 못하고 박력이 없다라는 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볼록한 부분에 인쇄가 묻기 때문에 이 볼록판 사이드 쪽에 더 선명하게 잉크가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박력이 있습니다. 자, 인쇄의 사색 분판입니다. 사색하면 우리가 CMYK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밝은 청색, 사이안, 선 분홍색, 마젠타, 노란색, 옐로우, 검정색, 블랙. 근데 CMYK로 쓰는 이유는 자, 블랙과 그 다음에 우리가 RGB 있죠. RGB 갑법 혼합에서 RGB가 있는데 거기에서 블루하고 블랙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K로 표시합니다.
자, 50번 문제. 인쇄의 사색 분판 작업 시 해당되지 않는 색상은 마젠타, 검정, 노래, CMYK가 녹색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에 광고의 내용적 구성 요소는 내용적 구성 요소입니다. 자, 내용 하면 뭐죠? 카피입니다. 카피. 그래서 헤드라인, 서브 헤드, 바디 카피, 캡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자, 헤드라인은 헤드 카피라고도 얘기했죠. 제목. 서브 헤드라인은 이런 헤드라인을 받쳐줄 수 있는 헤드라인을 설명하는 그런 글을 갖다가 서브 헤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헤드라인 위나 아래에서 붙어서 붙여서 사용합니다. 바디 카피, 본문 카피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글의 내용을 되겠죠. 캡션, 그림이나 사진, 일러스트 등을 설명하는 짧은 글을 갖다가 우리는 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캡션. 캐치프레이즈, 제품의 광고, 선전, 행사 따위에서 남의 주목을 끄기 위한 그런 문구나 표어, 구호, 그런 것 갖다가 우리는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러고, 슬로건은 좀 틀립니다. 슬로건은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광고에서 사용하는 간결한 문장을 갖다가 우리는 슬로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1번 문제. 광고 디자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자, 레이아웃, 바디카피, 헤드라인. POP 디자인은 구성 요소가 아니겠죠.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레이아웃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2번 문제. 신문 광고의 내용적 요소로서 기업이 광고에 반복해서 기업이 광고에 기업이 슬로건.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자, 신문 광고입니다. 신문 광고의 장점. 자, 신문 광고는 매일 발행되죠. 예, 그래서 광고를 할 수 있어 주목률이 좋다. 매일 발행하기 때문에 여러 독자층에게 소구할 수 있다. 여러 독자층에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광대한 보급으로 매체의 도달 범위가 넓다.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광고에 유리하다. 요새는 지역신문도 많이 나오죠. 시리즈 광고에 적당해서 계속적이고 누적된 인상을 심어줬다. 계속. 광고 효과가 빠르다. 예, 매일 발행되므로 광고 효과가 빠르다. 상세한 카피로 제품에 대한 심층 정보를 마련할 수 있다. 기록성과 보존성이 있다. 기록성, 날짜만 알면은 신문은 계속 보관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성이 좋죠. 광고의 크기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5단, 8단, 10단, 전단 이렇게 나갑니다. 광고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신문 광고의 장점입니다. 53번 신문 광고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나번에 보시면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함으로 광고 효과가 크고 매일 발행되므로 때에 맞게 광고할 수 있겠죠. 자, 라번에 지역별 광고가 용이하여 효과적이다. 가번에 보시면 인쇄나 컬러의 질이 높고 소구 대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인쇄나 컬러의 질이 좋은 것은 신문 광고보다는 잡지 광고가 되겠습니다. 돌출 광고. 광고, 신문 광고의 종류 중에 돌출 광고. 돌출 광고는 광고란 광고, 광고를 크게 광고란 광고와 보도란 광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광고란 광고는 광고란에 실린 광고로 5단, 8단 등으로 되어 있으며 상품 광고나 기업 광고, 영물 광고 등이 있다. 신문의 1면의 경우는 5단 광고로 그 규격이 정해져 있죠. 자, 신문을 반을 접으면 위에는 기사란, 밑에는 광고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도란,
기사면에 실린 광고를 보도란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기사면에. 자, 기사 중에 광고가 있다. 그럼 기사 중에 중간에 실리는 광고. 기사 중 광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호. 기사의, 그러니까 신문의 제목. 신문의 제목 옆이나 밑에 실리는 광고를 제호 광고. 돌출 광고. 광고랑 광고 바로 위에 실리는 광고를 우리는 돌출 광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4번. 다음 중 신문 광고의 광고란 광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광고란 광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품, 기업, 영업물, 돌출 광고. 돌출 광고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광고란 광고에 바로 위에 있습니다. 보도란에 있습니다. 보도란에. 자, 잡지 광고의 특징입니다. 잡지 광고의 특징. 잡지 광고는 특정인에게 잡지를 하죠. 잡지에 비해서 종류가 많은 겁니다. 특정인에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회담률이 높다. 많이 돌려본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시면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겠죠. 감정적 광고나 무드 광고에 적당하다. 이 얘기는 신문 광고에 비해서 질이 좋습니다. 종이 질도 좋고 그래서 색상 표현이 선명하겠죠. 그래서 감정 광고나 무드 광고에 적당하다. 광고비가 저렴하다. 신문 광고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전문인들을 보는 그런 잡지이기 때문에 매체로서 생명이 엄청 길죠. 컬러 인쇄 효과가 크겠죠. 스페이스 독점이 가능하다. 연간으로 계약을 맺어서 스페이스를 독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5번. 잡지 광고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특정한 독자층을 갖는다. 예, 맞겠죠. 매체로서 생명이 짧다. 깁니다. 매체로서 생명이 길죠. 답번에 보시면 대부분 월간지 형태로 출간된다. 맞죠. 감정적 광고나 무드 광고를 하는데 적당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포스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포스터. 포스터의 장점은 설득력이 매우 높다. 예, 연속적인 부착으로 주목성이 높다. 맞겠죠. 크기와 색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인쇄가 가능하다. 단점은 뭐냐? 수명이 짧다. 지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서구 대상에 제한이 있다. 일정한 지역에서만 소구할 수 있겠죠. 설득력, 논리적, 설명적인 내용에 약하다. 포스터는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56번. 포스터의 광고의 특성,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선택이, 위치 선택이 자유롭죠. 그 다음에 크기나 색상 선택이 자유롭고 주목성을 높일 수 있다. 다른 광고의 경쟁에서 유리하다. 다른 광고가 옆에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신문 광고가 되겠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광고가 되겠죠. 자, 포스터의 종류. 문화행사 포스터, 공공 캠페인 포스터, 상품 광고 포스터, 관광 포스터, 장식 포스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57번. 포스터의 종류에서 연극, 영화, 음악회, 전람회 등의 고지적 알리는 거, 그것을 가지는 포스터는 문화행사 포스터가 되겠네요. 문화행사 포스터. 자, DM, 다이렉트 메일입니다. 다이렉트 메일, 우송 광고. 직송 광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특정 회사가 회원에게 직접 보내는 우편물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 우편물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원제의 운영으로, 회원제로 예상 고객을 선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시기와 빈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빈도를. 광고의 주목성, 오락성이 부족하고 지면이 적어 조잡할 수도
지적할 수 있다. 자, 58번. 사전에 계획된 예상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므로 소구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여 발송할 수 있는 발송. 소구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발송한다. 직접 우송 광고. 직접 우송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의 종류입니다. 사인. 사인은 옥상에, 건물의 옥상 위에 설치한 옥상 간판. 상점의 입구에 점두, 점포의 머리에 점두 간판. 처마 끝에 설치하는 평 간판. 세로로 설치된 수간판. 도로 쪽으로 돌출대에 설치된 건 돌출 간판. 점두나 옥에 세워져서 설치하는 간판, 입간판. 전주에 직접 광고를 기재하는 간판, 전주간판. 야외 철도 노선이나 간선도로 산기슭이나 논밭에 세우는 간판, 야외 간판, 야립 간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9번. 옥외 광고 중 상점의 입구, 점두가 되겠죠. 입구 처마 끝, 점두가 되겠습니다. 도로나 도로변의 산기슭, 야립, 로드. 네, 없으면 로드. 포장 디자인의 기능입니다. 포장 디자인은 보호, 보존. 상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보존하는 보존성이 있으며 편리성, 상품성, 심리성이 있습니다. 61번. 포장 디자인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도 있습니다. 상품성, 교환성. 교환하기 편하게 포장 디자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포장 디자인의 조건입니다. 자,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품의 정보나 성격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죠. 포장 디자인만 봐도 아, 이게 어떤 정보를 갖고 있으며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유통 시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구매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됩니다. 경쟁 상품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62번. 다음 포장 디자인에서 갖춰야 할 내용 중 거리가 먼 것은 쌓기 쉽게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조건 하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태이든지 매우 기억으로 보이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죠. 상품명과 내용물에 관한 표현보다는 전시 효과가 더 중요하다. 야, 이거는 상품명, 내용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자, 디자인의 발전 단계입니다. 모방, 수정, 적응, 혁신.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예. 63번. 다음 중 디자인 발전 단계가 맞는 것은 모방, 수정, 적응, 혁신. 3번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낼 때, 1930년대 후반 미국의 알렉스 오즈본이 제창을 한 집단 토의식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집단으로 토의하는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자, 브레인스토밍 시 명심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자유분방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고 발전시키는 연쇄 반응을 시도해야 됩니다. 대수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 후에 많으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수 있다.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 후에 아이디어의 조합을
서로가 조합을 생각해서 연결고리를 찾고 조합을 생각해서 아이디어의 정리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시 명심할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64번. 다음 중 브레인스토밍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집단 사고에 의한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의 프로세스입니다. 제품 디자인의 프로세스. 계획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종합 평가를 해야 되겠죠. 계획, 조사, 분석, 종합 평가. 평가는 맨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65번 문제. 디자인 과정에서 문제 해결 과정의 순서가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올바른 것은 계획, 조사, 분석, 종합, 평가는 맨 나중에 합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스크래치 스케치, 스케치의 종류입니다. 스크래치, 긁기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예, 디자이너가 아이디어 발생 초기에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초기 단계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은 메모 성격을 띈 그런 스케치를 갖다 우리는 스크래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필의 의미로 아이디어 발생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아이디어 스케치, 크로키, 썸네일 스케치 등이 있습니다. 이 모두 스크래치 스케치라 합니다. 66번 남필의 의미로 아이디어 발생 과정의 초기 단계 사용하며 프리핸드 선에 의한 약화 형식의 스케치는 스크래치 스케치. 렌더링 완성 예상도입니다. 평면에다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와 같은 느낌이 되도록 표현하는 것 어디다? 평면에다가 렌더링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그래픽에서 렌더링과 서로 구분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67번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수단 중 결과물의 형태나 색상 재질감 평면상의 재질감을 평면상에 표현하는 것으로 완성 예상도. 산업 디자인 일반에서 렌더링은 완성 예상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미를 갖는 것은 렌더링이 되겠죠. 렌더링이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 모델 완성형 모델입니다. 완성형 제작 워킹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완성형 제작 워킹 실제 생산품과 똑같게 제작합니다. 실제 제품과 똑같게 제작해서 종합적인 성능 실험 광고 모델 전시회 출품 여기까지 사용되는 것으로 그 재료에 따라서 목재 모형 섞고 금속 모형 등이 있습니다. 똑같게 만드는 것 프로토타입 모델이 되겠습니다. 68번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쉬운 재료로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목업으로 적합치 않은 것은 스터디 소프트 컨셉 프로토타입 목업은 완성형입니다. 완성형 모델.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목업이 아니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의 목적입니다. 실내 디자인의 목적. 실내 디자인은 인간의 정서 함량과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승화시키며 인간 생활의 물리적, 심리적, 미적 기능을 만족시켜줘야 합니다. 자, 심미적 기능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미성과 기능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전반적으로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69번 다음 중 실내 디자인의 목적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4번에 보시겠습니다. 실내 공간의 기능적 설계 요소보다 미적 요소를 같이 기능과 미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기본 요소 실내 공간의 요소는 기본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로 구분되죠. 기본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 자, 기본적 요소는 자, 바닥, 벽, 천장, 기둥, 보, 개구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둥을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보가 있습니다. 천장 안에 있는 보가 있습니다. 개구부, 출입구, 창문 등을 다 우리는 개구부라고 얘기하죠. 장식적 요소에는 기본적 요소가 되고, 장식적 요소는 가구나 조명, 액세서리,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 바닥, 벽, 천장, 기둥보, 개구부. 실내 디자인에서 기본적 요소로만 연결된 것은 70번 문제입니다. 바닥, 벽, 천장, 기둥, 보, 개구부. 4번이 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장식적 요소 중 조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명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90% 이상 100%까지 아래로 향하는 것, 직접 조명. 자, 간접 조명은 90에서 100%가 위로 향합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10% 내외로 향하는 조명을 우리는 간접 조명이라고 얘기하죠. 반직접, 반간접. 반직접 60에서 90%가 아래로, 10에서 40%가 아래로, 위로. 반간접 60에서 90이 위로, 그 10에서 40%가 아래로 하는 거 반간접 조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조명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라본에 보시면 반간접 조명입니다. 빛의 일부가 직접 투사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반사되는 형식. 직접, 이건 반간접이 아니겠죠? 답은 라본이 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실내 디자인은 먼저 기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세우고 기본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 실시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기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세우고, 공사를 감리해야 되겠죠. 예. 자, 72번 문제. 실내 디자인의 4단계 과정, 4단계 과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에 보시면 설계 과정은 기획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대상 공간에 실제 가구를 배치하는 단계이다. 설계에서 이루어집니까? 예. 아니죠. 자, 상각 공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을 비영리 공간, 영리 공간 이렇게 나눠지는데, 비영리 공간은 주거 공간, 업무 공간, 특수 공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업무 공간도 비영리 공간입니다. 영리 공간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공간, 판매 예비 공간,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의 영리 공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73번. 수익 유무에 따른 실내 디자인 분류에 속하는 것은, 수익의 유무에 따른 실내 디자인에 속하는 것은, 자, 주거 공간, 비영리 공간이죠. 예, 영리 공간, 업무 공간, 업무 공간도 비영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영리, 특수 공간도 비영리 공간입니다. 수익 유무는 영리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산업 디자인 일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